다음 주 한반도 주변 외교전이 숨가쁘게 이어집니다. 북로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중국 1대1로 고위 포럼과 아베 일본 총리의 유럽 북미 순방까지 예정돼 있습니다. 최효진 기자입니다. 다음 주 한반도를 둘러싼 치열한 외교전이 잇따릅니다. 우선 이달 하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확정됐습니다. 현재로서는 오는 24, 25일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러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. 8년 만에 회담에서 두 정상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반대하고 양국 경제협력을 논의할 전망입니다. 직후인 오는 25일부터 사흘간 중국 베이징에선 제2회 1대1로 국제협력 고위 포럼이 열립니다. 푸틴 대통령 등 37개 나라 정상과 국제기구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. 시진핑 국가주석이 원탁 정상회담을 주재하며 한국과 북한도 대표단을 파견합니다. 한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오는 22일부터 미국, 프랑스 등 6개 나라를 순방합니다. 오는 6월 오사카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주요국 정상들과 의제를 조율하기 위해서입니다. 특히 다음 주 후반 미국 방문 중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하고 북한 비핵화를 논의할 예정입니다. 이런 가운데 판문점 선언 1주년을 맞는 오는 27일 북측과 공동 행사를 고려한다고 통일부는 밝혔습니다.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하고 있고 확정이 되는 대로 별도의 발표를 할 것입니다. KTV 최효진입니다.